사고와 실험 점수는 자아를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. 또 서울형 자해학 기제가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,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제선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데, 저희 학교의 디자인 씽킹 프로그램은 이러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. 학생들이 수업 태도 또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 어떤 구조물을 만들거나 또는 여러 모둠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. 학교가 뭐랄까 디자인도 너무 딱딱하고 네모처럼 네모나게 창문을 네모고 그냥 다 건물도 네모나게 생긴 게 아니라 조금 선생님들도 좀 재밌고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했었고 학교도 색깔도 너무 그런 색깔 말고 좀 튀고 그런 색깔을 했으면 아이들이 좀 더 활기차게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